안녕하세요. 저는 장틀위튼병원 내과 원장 사이다 같은 이화영 원장입니다. 네, 가끔 테레비 보면은 TV 9시 뉴스에 수면 대장하다가 사망함. 이렇게 법정까지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가끔 볼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수면 대장을 하다가 통계로 나온 사망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나온 사망률이 있는데 10만 명당 4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교할 때그 교통사고 사망률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만 명당 7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시경 자체에 대해서 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은 굳이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안심하게 수면 내시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면으로 하죠. 저는 내시경을 한네번 정도 했는데요. 대장 말고 위만 네 번, 네번 정도 했는데, 네 번을 다 수면으로 했어요. 저도 왜냐면은 구역 반사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수면으로 안 하면 제가 거의 못 하거든요. 대부분 의사들이 보면은 구역 반사가 많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수면을 하시는데, 한 번은 제 후배가 내시경을 해줬는데 이게 손이 떨리니까는 가슴이 떨려서 약을 조금밖에 안 썼거든요. 그때서 거의 생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거의 비수면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약을 충분히 많이 쓴 다음에 수면 내시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을 많이 쓰는 게 문제는 없나요? 저희가 할때 산소 모니터링이랑 맥박이랑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수면할 때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데, 여기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위 내시경 할 때는 입을 막기 때문에 내시경이,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대장 내시경 할 경우는 항문으로 내시경이 들어가니까는 입이 뚫려 있으니까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옛날 첫사랑 얘기하는 분도 있고, 본인 업무에 대해서 짜증났던 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가끔가다 이제 파라독시컬 리액션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수면을 하고 타다 보면은 오히려 더 오버액션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비수면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내시경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막 갑자기 막 빼거나 이러신 분들, 나중에 이제 기억 상실이 생기니까 본인은 전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비수면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미리 할수 없죠. 내가 이런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수면이 잘안 되는 분들이 술 많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진정제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면제 이런 거 많이 쓰신 분들, 그다음에 젊은 여자분 중에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면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약을 조금 더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